단안형 야간 투시경 사업 규모는 약 2,500억 원. EO 시스템은 약 5만 대를 납품했습니다. 미국 LA. 그의 미국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함 사장은 야간 투시경으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함량 미달 제품으로 큰 돈을 버는 곳, 한국 방산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게 공룡이라는 거예요. 이어를 여태까지 이렇게 만든 것도 공룡이고, 예, 이 시스템이 안 바뀌는 것도 공룡이라는 거죠. 국방 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방 개혁은 우리 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을 만드는 것이며, 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 집행 과정의 불법 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 행위로 규정하고, 단순히 국방이나 군을 좀 개선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완전히 우리 군을 환골탈태시킨다는. EO 시스템이 야간 투시형 사업을 하는 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방산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사장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셀렉트론 코리아입니다.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때 군인이었는데 장비가 생명이랑 직결되거든요. 뭐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어느 정도는 품질이 인정되고 뭐 평가가 될 제품을, 부품 몇 가지가 지정돼서 들어오다 보니 좌지우지 못하는 게 안타깝죠. 방송을 이틀 앞둔 일요일 밤. 네, 안녕하세요. 저 PD수첩팀 신민경이라고 합니다. 방사청과 기품원 직원들이 EO 시스템의 야간 투시경을 들고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촬영은 아예 안 하시고 저희 제작진 시험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거든요. 제작진은 EO 시스템 야간 투시경 촬영을 제안했으나 이들은 거부했습니다. 방송 하루 전에는 현역 장병들의 의견을 모은 문건을 전달했습니다. EO 시스템의 야간 투시경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 한국 방위산업의 또 다른 현실입니다.